네, 안녕하세요. 유해강 돈가스 대표 유해강입니다. 저희 유해강 돈가스는 2011년도 11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자를 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포시 글포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공장에서는 생산을 하고 또 냉동실에서 검냉을 시켜서 저희들이 직접 택배까지 배송을 안전하게 배송을 합니다. 그 유해강 돈가스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가 만들기 때문에 아마 유해강 돈가스가 또 고객분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표 브랜드 상품이라고 하면 아마 고객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등심, 치즈, 안심, 뭐 다른 뭐 치킨이나 매운 돈도 골고루 다 잘 나가지만 저희들 대표 상품 등심 같은 경우는 고기 모양 그대로 제가 슬라이스해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숙성 과정도 거치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면이 좀 많고요. 소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과일을 좀 많이 넣어서 직접 갈아서 제가 직접 끓이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인위적인 단맛보다는 저희들이 그 과일 맛의 단맛이 좀 우러나서 고객분들이 드시기에는 아 정말 이거 저기 설탕 같은 걸 많이 작게 넣네 라는 그런 맛을 느끼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항상 믿고 드셔주시면 저희들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문자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몸이 지금 좀 암에 걸려서 조금 아픈데 돈가스는 너무 먹고 싶다. 자기가 젊어서 너무 먹고 싶은데 다른 돈가스를 먹었더니 두드러기 났는데 유해강 돈가스를 누가 소개시켜줘서 먹었는데 두드러기 안 나서 자기는 너무 감사했다고 그 장문의 글을 보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울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아 끝까지 해야겠구나. 우리 아이들도 맛있게 먹지만 남이 이렇게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을 내가 왜 이렇게 포기할까 그런 생각에 제가 그때 자신감 얻어서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 자신감으로 여태까지 유해강 돈가스를 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는 한 가지를 하면 거기에서는 아주 승부욕이 있게끔 저 자신이 끈기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거 돈가스 하게 된 계기는요, 아무래도 식당을 하다가 이제 온라인을 하려고 했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아무래도 돈가스도 좋아하고 또 다른 것도 좋아했지만 제가 물어봤었을 때 애들이 돈가스를 좋아한다 그래서 아 내가 하면서 애들을 먹이는 것까지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돈가스를 하게 되었던 계기였습니다. 제가 이거 돈가스를 하면서 많은 위기도 왔었고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 딸은 이제 평택에서 자기 나름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저 혼자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돈가스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전 오후까지는 돈가스 택배 시간까지는 돈가스 있다가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식당도 알바도 다니면서 이렇게 이어왔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 혼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딸이 그만두고 이제 저랑 같이 합류를 하면서 택배 시간 마감될 때까지는 일을 하고 저는 저대로 알바 가고 딸은 딸대로 호프집 가서 알바를 하고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같이 만나서 집에 가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많이 버텼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직원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 두세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하고 일을 할 때는 이게 내 거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거는 같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할 때도 모든 걸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더 변함없이 잘할 수 있게끔 많이 응원 좀 도와주십시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진짜 그때부터는 저희 딸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저희들이 온라인에 이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받을 때 상세 페이지하고 저희들이 영상 편집 같은 걸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편집에 많이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부인으로 입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오늘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 사장님들께서는 정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근데 정말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잘 되실 거고요. 근데 단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정말
변함없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제품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안 좋은 제품에서는 과감하게 폐기 처분도 할 수 있어야지 남을 속이지 않는 그 마음만 초심만 잃지 않으신다라면 어느 누구나 다들 잘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유해강 돈가스 대표 브랜드 등심하고 치즈입니다. 앞으로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